지금 당장 한 달 뒤면 허수 축제인데 전에는 명색이 홍보과지관이라면서 체육축제 홍보라는 중책을 맡겨놨더니 게임 귀한다고 게임이나 하고 말이야. 저 그거 되게 열심히 준비했던 건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간에 뭔가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홍보에 임하란 말이야. 그럼 뭐 잘나가는 거 벤치마킹하죠. 그 최근에 충주시에서 뉴스 광고 패러디에서 지역 행사 홍보용으로 올린 영상 대박났잖아요. 그거 유튜브 임금동 상위로 올라가고 그랬는데 사과꾼이랑 은하꾼까지 다 나왔으니까 저희는 뭐 국군으로라도 다른 데서 했던 거 똑같이 따라하면 그게 홍보가 되겠나? 안 하는 것보다는 아! 죄송합니다. 저희 인스타나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등 SNS를 포함해서 5개 광고물 등의 설치, 배포, 저희 유튜브 플랫폼에도 관련 영상 업로드하는 등 보다 중점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기존에도 당연히 해왔던 거 말고 좀 더 다양한 방식과 홍보 전략이나 아이디어가 없냐는 거지. 일을 시키시려면 그만큼 월급도 더 주셔야. 관련 다양한 방송을 광고해서 이번에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금, 토, 일, 3일간 강서구 마곡나루역 인근에 소재한 서울식물원에서 개최하는 제21회 허준축제를 최선을 다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홍보하고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겠습니다. 에휴, 오늘 회의는 그럼 여기까지만 진행하는 걸로 하지. 다들 수고들 좀 하게.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돼요? 뭐 하긴 뭐해. 홍보 영상 만들어야지. 지금부터? 지금부터.